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또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,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허브경제TV 채널 있어요.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박셀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VIP 체험 기회 추가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중요 이슈들, 여러분들 이건 꼭 보셔야 되는데요. 8시 반에 오늘은 이낙연 씨 관련주 이유와 관련주들 보내드렸습니다. 오늘 그래도 먹거리는 다 충분히 줬었죠. 그리고 최근에는 또 모듈 주택 23일날 출범한다. 그리고 다음 주 월화에 주택부 장관 방문하죠. 지금 시간 외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덕신하우징은 오늘도 움직였고, 그죠?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삼육물산, 그 외에 종목들도 보내드렸는데 삼육물산 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죠. 다 장 전에 보내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정보들 보셔도 되실 것 같고, 지금 박셀바이오가 뭐 아시겠지만 특별한 이슈들을 막 달고 움직이고 있진 않습니다. 예, 특별한 이슈를 달고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우리 또 박셀바이오 하면은 이렇게 또 노티스도 잘 올리고, 그 다음에 주주통신도 잘 발행을 해주셨던 그런 기업인데, 9월 달에만 주주통신이 몇 개입니까? 이거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. 9월 달에 6개, 8월 달에 4개, 그리고 6월 달, 5월 달, 4월 달, 3월 달, 2월 달, 1월 달.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심지어 주가가 하한가도 가고 이럴 때도 열심히 올렸어요. 근데 물론 당연히 이슈가 있었으니까 올렸겠죠.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9월달 떡락한 이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다. 근데 이게 사실 무작정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. 그지 않습니까? 할 말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 판단 자체를 굉장히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봐요. 있는 그대로만 전달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달할 내용이 없어요, 지금. 전달할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할 말도 없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말을 만들기도 좀 뭐하고, 좀 그런 딱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결과가 뭐 어떻게 됐다 했을 때 이제 추후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전체 이제 얼마 다 투약이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, 언제 발표할 것이다. 근데 이제 아마 올해는 없겠죠. 지금 이제 11월 24일이고 한 달 뒤면은 크리스마스 이브고, 그리고 이제 내년 되는데 내년 이제 바이오 학회들 일정 쭉 나올 겁니다, 연초에. 그러면은 그때 어떤 학회가 있고 보면은 막 면역항암 학회들, 뭐 JP모건 헬스케어, 뭐 그 외에 면역항암 학회, 뭐 분비물 학회, 간암 학회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. 근데 지금은 연말이고 그 다음에 나올만한 학회는 다 나왔고 일정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남은 2022년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일단 놀고 있어야 됩니다. 제가 예전에 박셀바이오 영상 찍으면서 악재는 없다, 근데 어떤 일정이 좀 추상적이다, 근데 추상적일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냅두고 딴 데 가서 일단 놀고 와야 됩니다.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몇 번 있어요, 제가. 이거 굳이 지금 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. 그런 다음에 언제였죠? 뭔가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을 때,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이다 나왔을 때 이제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, 매도할 이유 전혀 없다 말씀드렸는데 한 회원분이 매도를 상한가하기 전날 했죠. 이런 스토리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박셀바이오 냅두세요. 지금 그냥 제일 좋은 건 뭐 이런 흐름이겠죠, 당연히. 예.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뭐 이거 지금 막 이 정도 올라간다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, 사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딴 데 가서 우리가 좀 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우리 딴 데 가서 좀 놀다가 다시 한번 뭔가 박셀바이오가 좀 흐름을 보여준다, 이건 좀 봐야 된다, 이제는 이슈들이 실실 나오기 시작을 했다 하면은 그때 우리 한번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,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또 뭐 혼자 뭐 어디서 놀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 영상 댓글 보시고요, 채널 추가 하신 다음에 박셀바이오 한번 남겨주세요.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중요 이슈들 나가잖아요. 그거 한 일주일만 모아서 보세요.
그러면은 거의 한 1, 2주치의 먹거리는 거기 다 있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운영부에서 매주 일요일날 정리를 해요. 그런 이슈들, 일정이 뭐가 있고, 뭐 이번 주는 사실 일정이 좀 많았어요. 뭐 신공항도 있었고, 뭐 민영화 얘기도 있었고, 그리고 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얘기도 있었고, 또 뭐 좀 모듈 주택 그것도 있었고 엄청 많았어요. 네, 그런 것들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정리해두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체험도 VIP 체험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.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채널 추가 이 영상 댓글에 채널 있습니다. 그쪽으로 꼭 박셀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